어느 날 갑자기 응급 상황에 이를 수 있는 뇌졸중인데 어떻게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에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아, 10도씨 이상 뭐가 큰 환절기에 더 위험할까? 짐작이 되시죠? 일교차 큰 환절기에 더 위험하다. 이종현 교수님. 네, 보통 우리가 혈관질환이라고 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거 생각하실 건데요. 네. 당연히 가장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뇌졸중 환자들의 발생 그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 시작을 11월 달부터, 즉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11월 달부터 발생률이 증가해서 요 1월 달에 가장 추울 때 정점을 찍었고요. 요게 보시면 2월, 3월, 즉 일교차가 큰 3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다라고 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네. 일교차가 있을 때 혈관이 늘었다가 좁아졌다가 늘었다가 네. 좁아졌다 하면서 혈관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좀 병이 든 혈관들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생기기 때문에 날씨 조금 따뜻해지셨다고 함부로 방심하시면 뇌졸중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교차가 큰 딱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요. 혈관에 무리가 가고 부담이 가기 쉽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험한 이유도 볼게요. 네. 20분마다 한 명이 사망한대요. 그리고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될 엄청나네. 뿐더러 한 번 발생하면 재발률도 또 25%나 된다고요. 예. 무섭네요, 김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이제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암인데 이 암은 뭐 모든 질환의 암을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사망률 1위이고요. 네. 단일 질환으로 1위는 뇌경색 또 뇌출혈 합친 뇌졸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약 5분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있고 네. 한 20분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초에 한 명씩 생기고 6초에 한 명씩 죽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혈관이 막히면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1분에 약 190만 개의 뇌세포 손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약 1억 2천만 개까지 손상이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게 네.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안면마비 또는 이제 치매 같은 증상들도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재발률을 따질 때 한 네. 5년에 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네. 1년에 한 10% 정도 재발을 하게 되고요. 5년에는 약 25%까지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망률에 재발률에 후유증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뇌졸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대요. 뭐가 있으면? 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뇌졸중 위험이 쑥 올라간다. 이종현 교수님. 네, 제가 주로 보는 심장 혈관 환자분들한테 네. 제가 외래에서 진료 볼 때마다 혹시 네. 뇌졸중이나 중풍에 위험이 있느냐 증상이 있느냐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모든 혈관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뇌경색은 말 그대로 뇌졸중은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죠. 네. 심장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병이 있는 분들도 결국엔 나중에는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혈관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뇌졸중이 있는 분들이 결국엔 또 다른 혈관의 병, 예를 들면 심장혈관병이라든가 말초혈관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현영님한테 퀴즈, 드릴게요. 퀴즈. 네, 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뇌졸중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때문이다. X. 엑스. 네. 네. 너무 생각 안 하시고 바로 답변해주시죠. 네. 제가 혈전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아, 혈전 쪽으로 네. 좀 혈전 쪽으로 제가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네. 공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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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네. 네.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입니다. 네, 네. 네. 심장이 뭔데? 심장에서 나와서 뇌까지 가요? 네. 그렇게 뭔데? 보통 뇌졸중이 이제 뇌혈관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그러니까요.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네. 심장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져서 피떡이 머리로 날아가게 됩니다. 수류탄처럼. 네, 지뢰처럼 이제 슉 날아가서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은 네. 심장이 이렇게 뛰질 않고요. 네. 달달달달 가늘게 뛰다가 쿡 하는 순간에 혈전이 머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쫙쫙. 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제가 심장 혈관병 말씀드렸는데 심장 병이 있는 분들도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혈관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혈관에 질환이 있다면 뇌 건강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 마지막 한번 살펴볼게요. 뇌졸중 중에 80%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고요. 경색이다. 그러니까 뇌졸중도 종류가 있다고요, 조 교수님. 네, 이제 최근에는 뇌졸중 중에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의 빈도가 8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뇌졸중은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왼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왼쪽 중뇌동맥이 폐색되면서 뇌손상이 온 부분입니다. 막힌 거예요. 여기 이제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허혈성 네. 뇌졸중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하얗게 이제 별처럼 보이는 부분이 저게 다 핍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이제 뇌출혈입니다. 이제 과거에 혈압 관리가 안 되던 시절에는 뇌출혈의 네. 빈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훨씬 더 높았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15%가 사망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고혈압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혈압 관리도 다들 이제 철저하게 하시게 되면서 네. 뇌출혈의 빈도는 많이 줄어든 반면에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기름진 것들을 많이 드시고 하면서 뇌경색의 빈도는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뇌경색의 빈도가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